아,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코 수술 진행한 이민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수술하고 나서 효과는 어느 정도 만족하실까요? 아주 최상의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삶이 좀 바뀐 거를 저는 느끼면서 요즘 살고 있으니까요. 이제 좀 자리가 이제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말을 그렇게 막 많이 듣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처음 만난 분들은 저한테 인상이 되게 좋다,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. 본인께서 처음 관리 되게 잘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만족했는지, 어떤 또 관리 받고 어떻게 또 만족스러웠는지 시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수술하고 한 달 조금 안 됐을 때 해외를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. 또 햇빛을 많이 탄 거예요. 지금도 아직 그 탄 끼가 있는데 알아서 병원에서 화이트닝 관리 해주신다 그러고 붓기 이렇게 좀 빨리 빼는 레이저 같은 게 있더라고요. 챙겨주시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제안을 해주시고 잘 케어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아, 그리고 뭐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로 그냥 이번 수술을 하면서 지금까지 아팠던 기억이 없어요. 다만 한 2-3일 정도 잘 때 조금 허리를 약간 세우고 자야 된다, 그 정도. 아, 그리고 솜 껴있을 때, 수술하고 솜 껴있을 때 그 솜을 한 이틀 정도 끼고 있는데 그때 코로 솜을 못 쉬니까 그거 조금 불편하다. 아,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 조금 하고 여기 이마 가운데가 조금 꺼졌더라고요. 이런 거나 뭐 원장님 보고 계시죠? 네. 수술하고 싶은 생각은 어릴 때부터 있었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제 나이가 되고 30대 중반에 가셨는데 이제서 제가 사실 코가 좀 컴플렉스였었어요. 외모에 대해서는 삶을 포기했었어요. 아, 나는 잘생기지 않았다. 나는 못생긴 사람이다. 엄마를 원망해보기도 하고 엄마가 나를 낳다가 코 있는 부분에서 좀 쉬었나?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안 해본 건 아닙니다. 코가 짧고 콧대가 없고 들창코였거든요. 또 이제 막 아픈 걸 굉장히 싫어해요, 제가. 수술을 해볼 엄두조차 내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. 온리프에서 처음 리프팅 시술을 받아보고 생각보다 안 아프네. 그리고 리프팅, 이제 코프팅 했던 거 이제 리터치 기간이 돼서 원장님께서 리프팅 했을 때 반응이 좋았는데 아예 수술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을 때 원장님이 제안하시니까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. 너무 만족하고 그리고 사실 아픈 기억이 없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성형은 아무래도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어주는 게 바로 성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. 늦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늦은 거라고. 지금 당장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. 강하게 추천합니다.